저희 지금 홈쇼핑에 사실 이것도 물량이 거의 없어요. 네. 방송 귀합니다. 이거 지금 보셨을 때 해두세요.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다 입으실 수 있고 뒤에도 보면 여기 아무리 딱 조여가지고 끼는 스타일이 아니라 루즈하게 그냥 착 걸치는 느낌으로 약간 쇼를 두른 느낌으로 해서 가볍게 안쪽에 뭘 입으시든지 간에 그냥 편안하게 내 체형 커버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얘가 사실은 이렇게 끈이 있어요. 블랙은. 벨트가 있어요. 이렇게 끈 벨트가 있어서 뒤로 묶어두셔도 좋고 저는 그냥 다 빼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빼서 박시하게 연출을 했는데 네. 아까 지수 씨가 이거 그냥 허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굳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자연스럽게 매칭을 하셔도 예쁘게 요즘 딱 이런 느낌이 헐리우드 스타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막 인스타나 이렇게 SNS 보면 엄마들 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엄마로 굉장히 좀 멋있고 선글라스 하나 탁 끼면 바로 진짜 그쵸. 어디 해변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자 우리 정지수 씨 호스트는 또 저 화이트 컬러를 조금 로맨틱하게 코디를 합니다 아니 정말 날씨가 어제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재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런 민소매를 집에 갖고는 있지만 요거 한 벌만 입을 수 없으시니까 이런 거 하나쯤 걸쳐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카디건들이 소매가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밑단까지 이렇게 넣어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죠. 포켓도 마찬가지로 있으면서 약간 여유주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카디건을 보여드리지만 약간 재킷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진짜 이거는 수영복 입으시고 막 수영하시다가 살짝 쌀쌀할 때 걸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평상시에 진짜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시면 차에 두시거나 어디 진짜 막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냥 쌀쌀할 때 가끔씩 입으시면 너무 좋죠. 제가 원래 가방을 이렇게 작은 걸 갖고 다니진 않아요. 약간 쇼퍼백 스타일로 진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뭘 넣어갖고 다니는데 꼭 얘가 있어요. 가방 안에. 그렇죠. 구김이 가방 안 가요. 안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쏙 넣어갖고 있다가 요즘 실내에서 에어컨 너무 또 빵빵하면 갑자기 막 오싹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싹 꺼내 입기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구김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이렇게 구김이 없어요. 얘 입으시면 돼요. 자외선이 너무 뜨거워서 햇살이 뜨거워서 그런 이제 가림막 겸용으로도 입으시기 좋고 그 사이에 제가 어차피 이거 컬러 다 드리니까 다 여러분 거예요. 이 블루도 있으면은요 여러분 얼굴 화사해 보이고 이쁘다니까요. 안쪽에 이런 반바지에다가 얘 입으니까 이렇게 폭이 약간 원피스처럼 살랑살랑 거리는 게 오히려 체형 커버가 좀 멋지게 되면서 네.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뒤가 그죠 이쁘죠. 약간 아니, 스커트처럼 이런 플레어진 라인들의 카디건이 많죠 않거든요. 근데 네. 진짜 이 블루는 뒤태가 정말 예뻐요. 드레스 같죠?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 값어치가 높아서 네. 저희 사실 원피스 보여드리지도 못해요. 카디건만 지금 세 벌을 드려도 지금 가격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원피스 입은 모습은 우리 모델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